한번 보죠. 자, 답을 몇 번으로 했죠? 4번으로. 그래요. 자, All social interactions require some common ground upon which the involved parties can coordinate their behavior. 이렇게 있습니다. 자, upon which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조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쪽이 어떻게 완전하게 나옵니다. 완전한 구조로 이해가 되나요? 자, 원래는 이 upon이 이맨 뒤에 있었던 애죠. upon the common ground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문장이. 예. 그런데 이 common ground가 앞에 선행사 있으니까 빠져나가고. 그죠? 여기 있네요. init가. 아,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해보죠. 일단은. 자, 우선 얘는 그냥 첫 문장은 해석만 해볼게요. 모든 사회적인 인터랙션, 상호작용이죠.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의 common ground, 여기서 ground는 뭐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반.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통 기반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공통 기반이 어떤 거냐 하면 the involved party, 여기서 파티는 놀고 먹는 그 파티가 아니라 당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involved, 관련된 당사자들이 can coordinate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coordinate, 협력하는 거죠. 협력하다. 그죠? 예. 그래서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들의 행동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공통된 기반을 모든 사회적 인터랙션이 상호작용이 요구한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크게 막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전치사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물론 이 전치사가 중요한 전치사긴 한데 일단 뒷구조가 완전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예, 이렇게 뒷구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서 앞에 선행사에 갖다 붙이면 돼요. 자, in the interdependent groups in which humans and other primates live. 자, individuals must have even greater common ground to establish and maintain social relationship. 자, 일단 문제를 보면은 지금 요 전치사구에 지금 관계사절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주절은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구를 보면, 자, 얘도 아까처럼 해석해 보면은 이렇게 그냥 묶어가지고, 자, 뒤에 완전한 구문 나올 겁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인간과 다른 프라이메이트, 영장류죠. 영장류. 자, 인간과 다른 영장류들이 사는 그런 인터디펜던트, 상호 의존적인 그룹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그룹에서 자, individuals 개인들은 must have even 훨씬 더 even 요거 비교급 수식해주는 부사로 쓴 겁니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공통적 기반을 가져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자, 사회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됐나요? 네. 자, 1번의 이니치는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죠. 일단 문장이 in the in 이게 지금 전치사구 안에 있는 거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문장을 지금 init 가지고 다른 걸로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뭐 그냥 간단한 걸로. 여기 지금 최대한 용어를 활용해서 I know the 그룹이라고 해볼까요? 그냥 I know the group.
다시. I know the 그대로 interdependent group. 자, 이 문장 하나 있고요. 예, 1번 문장입니다. 자, 2번 문장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Humans and other primates live in a interdependent group. IG라고 이렇게 그냥 쓸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는 데 있어서 관계대명사라는 걸 모른다고 칩시다. 관계대명사를 몰라. 그러면은 이두 개를 합치면, 자, I know the IG. 그 다음에 and. 그냥 아주 원초적으로 합치는 겁니다. And 그 다음에 human and other primates live in the in IG는 여기 나왔으니까 어떻게 쓸수 있어요? 다른 말로 대명사로 받아서 it 이렇게 붙여 쓸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and하고 이시라는 거를 합쳐서 뭐로 써요? 관계대명사 which로 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와? I know the IG which H and P live in까지만 쓰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in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쭉 빠져나오면서, 왜? 지금 휘치 뒤에는 요 부분은 어때요? 이렇게 묶으면? 불완전한 부분입니다. 불완전한 구조죠. 왜 불완전한 구조예요? 그렇죠.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한 구조로 만들어 주려고 전치사를 이 관계대명사 앞으로 땡겨오는 거죠. 앞으로 땡겨와도 이 휘치는 그대로 목적격이 유지가 되죠. 전치사 뒷자리에 있으니까. 그죠? 예, 이렇게 돼도 그냥 남겨놔도 목적격이지만 이렇게 땡겨와도 목적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뒷구조가 완전하게 되는 거죠. 자, 지난번에도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 구조가 완전하네, 불완전하네는 뭐예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자연스러우냐, 부자연스러우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사를 기준으로 지금, 예, 주어만 있으면 문장이 완성이 되는 완전 자동사니까, 예,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한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은 한 단어로 우리가 뭐 where 같은 걸로 관계부사로 또 고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관계부사 뒤에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완전한 구조가 나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자, this common ground is morality. 예, 이 이제 공통된 기반이, 공통 기반이 도덕성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This is why. 자, why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유가 아니라. 이유는 어디 있어요? 앞에 생략이 돼 있는 거죠. This is the reason why.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문제도 자주 나오죠. 여기다가 빈칸 쳐놓고 이게 why냐, because냐. 둘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장 형태로는. 예,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문맥을 좀 봐야죠. why 뒤에는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why 플러스,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고, because 뒤에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내용이. 자, this is why morality often is defined.
도덕성이라는 게 자주 자 define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정의하다라는 표현이죠. 자, 도덕성이 종종 정의가 되어진다. 뭐로써? 뭐라고 정의되어지는 거예요? As a shared set of standards for judging right and wrong in the conduct of social relationsh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어쩌고저쩌고 뭐 해석이 되어 있지만 지금 2번의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 ing는 뭐예요? 전치사 for의 목적으로 쓴 동명사로 제대로 온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공유되어진 하나의 공유되어진 그런 표준 설정이다라고 돼 있는 거죠, 지금. 도덕성이 종종 뭐라고 정의된다는 거예요? A shared set of standards. 하나의 공유된 표준 그 공통된 설정, 표준의 공통된 설정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뭐를 위한 표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판단하기 위한. 뭐에 있어서? In the conduct. 자, conduct라는 게 이제 그건 context고요. 예, 이 conduct는 시행, 수행 이런 얘기죠. 동사로 쓰면 시행하다, 수행하다 이런 뜻이고. 자, 그래서 사회적 관계의 수행에 있어서, 즉,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른 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공유되어지는 표준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no matter how it is conceptualized. 자, no matter how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거를 한 단어로 쓰면 however라고 이렇게 쓰죠. 그러나 말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자, however. 근데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라고 그렇게 하려면, 자, 여기선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여기선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되려면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형용사거나 부사 하더라도 이런 말이 되고요. 지금처럼 그 말이 없고, 형용사나 부사가 없죠. 그거는 어떻게 지금 it, 그것이 is conceptualized, 개념화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것이 어떻게 개념화되든지 간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how가 어떻게도 되고 얼마나도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라고 해석이 되는 건 뒤에 보통 형용사나 부사가 올 때, 예. how often, 얼마나 자주, how much, 얼마냐, 얼마나 많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형용사나 부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그것을 받는 거는 이제, 그 모럴리티를 받는 겁니다. 도덕성. 도덕성이 어떻게 개념화되든지 간에, 자, 이제, whether as trustworthiness, cooperation, justice or caring이라고 해서 요거 부연 설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trustworthiness라는 건 뭐예요? 예, 신뢰할 만한 가치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겁니다. 도덕성이라는 게 신뢰할 만한 가치로서 개념화가 되든지 협동이라는 것으로 개념화가 되든지 뭐 정의라는 것으로 개념화가 되든지 caring 뭐 보호 뭐, 그, caring, 보호라는 것으로 개념화가 되든지 간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부사절이에요, 그냥. 아니요, 노메로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caring까지, 부연 설명한 거. 부연 설명한 거는 그냥 걷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건, 지금 대시 부분은. 걷어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no matter how it is conceptualized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아 부사절이구나라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합관계사라는 거 배운 적 있죠? ever자 들어가는 거 지금 이렇게 그죠? 예, 관계대명사 끝에 가면 관계사 끝에 가면 보통 나오죠. 복합관계사라는 게 들어본 적 있나요? ever 뭐 whatever, 뭐가 됐든지 간에.
whoever, 누가 됐든지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 복합 관계사들이 지금 일단 개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복합 관계사라는 게 있는데, 이뭐 복합이란 말은 이제 ever가 들어가서 붙은 말이고,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얘도 관계사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what처럼, 관계대명사 what처럼 앞에 선행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앞에 선행사를 갖고 있지 않고,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복합 관계 대명사 애들이 있고, 복합 관계 부사 애들이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는 아까 얘기한 뭐 whatever라든가, 그 다음에 뭐 whoever, whomever도 되겠죠. whoever, whomever, 그 다음에 whichever, 이런 애들이 보통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복합관계 부사가, 예, 관계 부사, 걔네들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근데 왜는 없습니다. why ever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whenever, 그 다음에 wherever, 그리고 지금 나오는 however, 얘네들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관계 대명사 절이 이끄는, 복합관계 대명사 절이 이끄는 거는, 자, 얘네들이 이끄는 경우는, 이 절이, 복합관계 대명사 절이 이끄는 경우에는 명사절도 되고요. 명사절 또는 부사절도 됩니다. 명사절이나 부사절이 다올수 있어요. 될수 있어요. 올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자체가 명사절도 될수 있고 부사절도 될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whatever 같은 경우 명사절을 이끈다면, whatever가 명사절을 이끈다면, 예를 들면, 저 whatever는 anything that 이렇게 바꿉니다. anything that이라고 바꾸고, 부사절을 이끌게 되면 알고 있는 대로 no matter what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 대명사들이, 이 복합관계사들이 명사절을 이끄냐, 부사절을 이끄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얘네들 지금 얘네들, 우리 문제로 나온 요 관계 부사 애들은 무조건 이 얘네들이 이끄는 건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이라고 하면 명사절과 달리 어때요? 명사절은 드러냈을 때, 전체적인 부분을 드러냈을 때 명사의 역할, 즉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이 드러내지는 거기 때문에 문장이 안 되겠죠. 하지만 얘는 부사절이니까 전체를 드러내더라도 문장 구조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자, 한번 보죠. 얘는 삽입절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삽입은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no matter how it is conceptualized,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든지 개념화가 되든지 간에, 자, 얘를 통째로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자, 주어는 여기 있는 겁니다. 문장 전체 주어는. 자, morality는 to be always about the treatment of people in social relationship. 자, morality라는 거는 사회적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처우, 대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번에 있는 지금 이 to be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to be를 그냥 냅두면 얘는 어차피 부사절이니까는 문장 구성 성분이 아니고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주절인데 주어는 있는데 뭐가? 동사가 없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장이. 뒤에도 없죠, 지금. 다른 동사가 없어요. always는 그럼 뭐예요? 부사죠, 부사.
항상이라고 얘기하는 빈도 부사예요. always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사실 뭐 빈도 부사니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얘도 부사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동사로 뭐가 돼야 돼? 지금 is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요 3번 문장에서 첫 번째로 내가 봐야 되는 건 알아야 되는 건 아, no matter how라는 게 however로 바뀔 수 있는 표현인데 이 however가 그러나 말고 복합관계사라는 게 있구나. 복합관계 부사구나. 이 복합관계 부사가 이끄는 절은 항상 부사절이구나.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걷어냈을 때 아, 주절이 여기부터 morality부터가 주절이 되는구나 라고 되겠죠. 알겠죠? 네. 지문에서 이렇게 또 대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거는 항상 부연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보충 설명이거나. 그러니까 예, 여기에 그렇게 또 휘둘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했다고 그랬죠, 답을? 자, this is likely why. 자, 이것이 또 아마도 why 이하의 이유가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되네요. There is a surprising agreement. 자, 뭐가 있대요? There is there라고 문해서 주어가 이 놀라운 agreement. 얘가 주어네요. agreement를 수식해 주죠, surprising이. 놀라운 어떤 agreement, 합의가 있답니다. 어떤 합의죠? Across a wide range of perspectives, that a shared sense of morality is necessary, to social relation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놀라운 합의가 있다는데, 다양한, a range of라는 표현이, 요거 표현 자체가 그냥 다양한이라고 해도 됩니다. 뭐, wide까지 껴들어서 광범위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다양한 perspective, 관점이란 표현이죠. 그죠? 다양한 관점을,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그런 네, across, 넘나드는 놀라운 합의점이 있는 이유가 된대요. 이게. 자, 뭐말 자체는 굉장히 철학적인데. 자, 일단 문법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문장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죠? There is there 라고 문해서 비동사 뒤에 There is there 라고 보면 늘 완전한 문장이에요. 도치되어 있는 문장이고. 유도부사, 아, 그렇죠. 유도부사로 이제 형식적으로 앞에만 있는 거지. 동사,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어인 거죠. 놀라운 합의가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across부터는 전치사구예요. 다양한 그런 범위를, 아, 범위가 아니라 다양한 퍼스펙티브, 관점이죠. 다양한 관점을 어크로스, 뭐 넘나드는 그런 예, 놀라운 합의점이 있다. 합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문장은 그러니까 어디서? 어그리먼트에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전치사구부터, 어크로스부터 이렇게 쭉 나오고 지금 문제는 퍼스펙티브스를 꾸며주는 이 대세에다가 그리고 지금 문제를 준 겁니다. 자, perspective는 관점이란 뜻이고, 지금 이 대신 어떤 대신가요? 영어에서 어떤 영어를 보든지 자주 나오는 말인데, 대시. 네. 자, 일단 뒷구조가 어때요? 주어가 a shared sense of morality까지가 주어죠? 예, 공유된 도덕성. 이 is necessary. 동사가 is고, necessary가 보어고. 필수적이다. 문장 끝났네요. 그죠? 완전하네요. 자, 도덕성이 필수적이다. 뭐에 대해서? 아,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자,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인가요? 접속사. 무슨 접속사? 네. 자, 이 뜻,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다. 통째로 생략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생략 가능하죠. 생략해도 문장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미 문장은 여기서 끝났고, 여기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예, 왜?
얘는 지금 퍼스펙티브스를 꾸며주는 결국은 동격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인데 그렇죠? 다양한 관점인데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라고 지금 부연 설명을 해준 동격절이라고요. 하나의 공유된 도덕성이 예, 사회적 관계에 필요하다는 그런 다양한 관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광범위한 관점을 넘나드는 놀라운 합의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자, 제목을 접속사 that과 그다음에 what 늘 이게 문제가 자주 나오죠. 여기가 what이냐 that이냐 그죠? 자, 이게 특히 이 접속사 that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접속사 that 경우에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나오죠.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와 저 대시 관계대명사 대시냐. 두 번째, 명사절 접속사 대시냐. 세 번째, 본격절 접속사 대시냐. 이세 개는 구분해야 됩니다. 대시, 대설 적어도. 그리고 이세 개하고 또이 왓을 구분해야 되고.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표로 그릴게요. 뒷구조라고 한번 써보고요. 여기. 그 다음에 뒷구조가 완전하냐? 완전한 구조냐? 아니면 좀 불완전한 구조냐? 그리고 여기는 선행사라고 써봅시다. 선행사가 있냐, 없냐. 자, 선행사가 있으면서 뒷구조가 완전해요. 이런 경우가 있죠. 선행사가 있으면서 뒷구조가 완전한, 그게 뭘까요? 그게 대신데, 여기 대자리거든요. 그게 동격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문장. 선행사는 퍼스펙티브고 뒷구조가 완전한. 자, 이게 좀 문장이 어려우면 이렇게 볼게요. The fact that he became a singer surprised me. 이렇게 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지금 동격절인 겁니다.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뒷구조가 어때요? 완전하죠? 그죠? 자, 이런 뜻을 본격절 대시라고 얘기해요. 예, 선행사가 있고 뒷구조가 완전합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를 이제 동격절 대시라고 그러고 이 동격절도 형용사절이에요. 그냥 이렇게 꾸며주기밖에 안 하죠. 그죠? 이퀄 관계를 나타내는 이렇게 꾸며주기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 전체를 드러내더라도 the fact surprised me 가지고 예,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해서 문장이 완전해지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선행사는 있는데 뒷구조가 불완전해. 선행사는 있는데 뒷구조가 불완전해요. 자, 뒷구조가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주어가 없건 목적어가 없건 뭐가 없어서 불완전한 겁니다. 이게 뜻입니다.
여기도 근데 무슨데? 관계대명사 되시죠? 이 대시. 관계대명사 대. 자, 우리 위에 뭐 관계대명사 대 어디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어딘가 있지 않나요? 또그 흔한 게 막상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 자, 더 뉴스 네. I heard yesterday. 자, 똑같이 써봅시다. Surprised me. 이번엔 어때요? 여기가 관계사절입니다. 그죠? 내가 어저께 들었던 그 뉴스가 나를 놀라게 했다. 어때요? 선행사는 있고, 뒤에 주어, 동사, 타동사, 허드에, 듣다의 목적어가 지금 비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고. 대시 그러면 목적이 있던 목적어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왜 여기다 대슬 한 수고 이렇게 앞에다 쓴게 썼냐가 또 문제가 되나요? 그게 헷갈리나요? 자, 예, 네, 그렇죠. 종속절이니까 종속절 접속사를 앞에서 이끌어야 되니까. 아니 원래는 수혈 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원래는 뭐이 뉴스가 원래는 여기에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목적격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뒷구조가 뭔가 불완전한 거예요. 목적어가 없든가. 그러니까 뒷구조라고 하면 that부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that 뒷구조. 관계대명사의 뒷구조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게 관계대명사예요. 선행사는 있는데 뒷구조가 불완전한.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선행사가 없어요. 선행사가 없는데 뒷구조가 완전해. 이것도 대시입니다. 이 대신 명사절이죠. 이 대신 명사절 접속사예요. 이번에 해당하는.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보는 그거예요. 뭐, he said that. She became a singer. 이런 식이죠. 뒷구조 완전하고 선행사 없고 이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명사절 접속사 대신. 자, 선행사도 없고 뒷구조도 불완전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what이에요. don't know. What I should do 라고 이렇게 보면 어때요? 뒷구조 불완전하죠. I should do. 내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목적어가 없어요. 그죠? 자, 앞에 선행사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자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죠. 노후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 표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표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이게 왜 뒤에는 불완전하게 나오지? 왜 얘는 완전하게 나오지? 그거를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왜 불완전하게 나올 것 같아요? 뒷구조가. 자, 지금, 이 what도 그렇고 what도 관계대명사죠.
이 이름에 있습니다. 키는. 대명사. 여기 이두 개는 불완전한 구조를 갖고 다니는 두 개는 대명사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야? 관계, 즉 접속사죠. 접속사이면서 대명사예요. 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해요? 명사하고 똑같은 역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 중에 하나를 지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뒷구조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첫 시간에 했던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명사하고 대명사는 같은 애니까, 예,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나 할 테니까 뒷구조가 당연히 불완전한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명사절 접속사, 동격절 접속사. 대명사의 품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그냥 접속사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뒷구조가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아니면 이해 못한 애들은 무조건 왜는 뭐 플러스 뭐는 뭐 뒤에 완전하고 뭐 뒤에 불완전 뭐가 완전했고 불완전 계속 헷갈리죠. 3년 내내 헷갈려 그거를. 그걸 헷갈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름에 다 있습니다. 이름에 이렇게. 알겠죠? 예, 이거를 이름부터 내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명칭부터 제대로 파악해서 이거를 다 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고 난 결론 요 표만 덜렁 외우겠다. 물론 덜렁 외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 모레면 또 이게 헷갈립니다. 자, 복습할 때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이거는 그러면은 네. 피해 안 하고 안 해도 그 영상 올라가니까 그걸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나 같으면은 뭔가 이제 막 끄적거리고는 있겠어요. 어딘가에다가. 네, 연습장이든 어딘가에다가 막한 번은 끄적거려 봐야 되는데 나중에 지금 뭐그 영상으로 올려줄 테니까는 그 영상을 보고서는 예, 또한 두세 시간 걸리겠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번은 동격절 접속사로 제대로 쓴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지금 이렇게 아 하고 나와 있는데, 얘도 뭐 문장이 거의 이거 한 문장이죠, 다. 자, evolutionary biologists, sociologists, and philosophers. 여기까지가 다 일단 주어고요. 이 사람들, 이 생물학자들, 사회학자들, 그리고 철학자들이 모두 seem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agree with social psychologist. 자, social psychologist들에게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지금. 자, 뭐를 동의하죠? That, the interdependent relationship within groups that humans depend on. 자,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는 요 관계사절이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네요. 전치사 on의 목적어가 없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이 의존하고 있는 그룹 내에서의 어떤 상호 의존적인 관계들이 이렇게 되죠. 문장의 주어는, 그러니까 여기, 요 대절에서 보면, 대절부터 보면 문장의 주어들이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Interrelationships. 여기. Relationships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동사가 되는 겁니다. 제대로 맞는 거죠. 그런 관계들이 are not possible. 가능하지가 않다. 뭐 없이는? 예, 공유된 도덕성이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 사회 심리학자들의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1번이 좀 길게 설명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 뭐한 당분간은 문제 하나 가지고 하나 두개 가지고 뭐 굉장히 오래 설명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오케이. 자, 5번 문장 보죠.
the ability to think. 자,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뭐에 관해서? About why things work and what may be causing problems when events do not go as expected seems like an obvious. 자, seems like an obvious aspect of the way we think. 자, 문장 긴데. 자, 이 괄호가 어디에서 닫아줘야 될까요? 여기에서 닫으면 될 것 같습니다. expected에서. 자, 일단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thing이라는 단어를 항상 물건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thing은 상황도, 상황이라는 말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왜 어떠한 것들이 또는 뭐 여기서는 지금 물건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것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떠한 상황들이 어떠한 것들이 워크의 뜻도 중요하죠. 워크의 뜻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거 말고 작동하다 또 효과가 있다 이런 표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형식 동사로 쓸 때. 그죠? 자, 그래서 왜 어떠한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또는 뭐 작동을 하는지. 자, 그리고 what may be causing problem. 자, what이 지금 주어로 쓰고 있는 거죠. 무엇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수가 있는지. 그죠? 자, 언제? when events do not go as expected. 자,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자, 이벤트들이 어떤 사건들이 do not go. 여기서 go는 가는 게 아니라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진행되다. 그러니까 이벤트들이 진행되어질 때 as expected 예상되어지는 대로 예상되어지는 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When events do not go as expected. 그죠? 이벤트들이, 사건들이 예상되어지는 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무엇이 what may be causing problems,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 있는지 이거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1번에 있는 expected는 뭐냐면 그 앞에 있는 as가 접속사입니다. as가 접속사고 그 다음에 주어가 event가 같은 주어가 있었겠죠. events, 그 다음에 are expected 이렇게 됐던 거죠. As events are expected. 자,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됐던 문장이었는데 앞에 이제 when까지 when부터 본다면 when events don't go 이렇게 보면 그죠?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것도 when부터도 어차피 부사절이긴 하지만 이 절 안에서도 또 이 as가 부사절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많이 해봤죠? 지우고 ing로 바꾸고 이런 거. 기억 안 나나요? 네. 자, 부사절을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래 이렇게 부사절이었던 거를 줄여서 쓴 걸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분사구문을 만드는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 만들기 뭐 이렇게 해볼까요? 분사구문 만들기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절 주어와 그 다음에 부사절 주어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같으면 어떻게 돼요? 부사절 주어를 생략하는 거예요. 다르면 부사절 주어를 생략하지 못해요. 생략 불가. 그래서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생기게 되죠. 나중에 보면.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면은 어때요?
여기를 주절이라고 놓고 여기를 이제 as가 접속사가 있으니까 여기를 부사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이 when은 일단 없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주어가 같죠? 주어가 같으니까 부사절 주어 지우는 거예요. 주절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동사 비교하는 겁니다. 주절 동사와 부사절 동사의 뭘? 시제를 비교하는 거예요. 시제. 자, 시제가 같으면 뭘로? 부사절 동사를 ing로 바꾸는 겁니다. 시제가 다르면 부사절 동사를 having pp로 이렇게 바꿉니다. 완료 분사. having pp 완료 분사로. 이게 만약에 이 형태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아까 동사가 have pp를 동사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동사 자체가 have pp면은 그 동사를 동명사로 바꿀 때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내가 그 얘기까지는 안 했고 부사절이랑 주절이랑 시제가 같으면 그냥 부사절의 시제, 예를 동사를 ing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다를 때는 having pp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같은 경우만 생각해 봅시다. 다른 경우는 언젠가 뭐또 분명히 문제로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시제가 어때요? Don't go. 아, 시제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being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꾼 결과, 그 결과, being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being이 나오거나, 아니면, having been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생략을 합니다. 얘네들은 생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역시 얘도 생략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접속사 처리하는 겁니다. 접속사 처리는 옵셔널이에요. 이렇게 그냥 살려놔도 되고, 지워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애들이 무조건 접속사를 지우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접속사를 지금처럼 살려두고, 뒤에 분사구문이 나오는 경우가 고등학교에서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PP로 시작되는 PP 분사구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요 원래 내가 바꾼 문장을 잘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PP로 시작되는 분사구문은요 원래 문장이 대부분 이렇게 다 수동태였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being이나 having been이 나오면서 생략이 돼서 PP만 남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상되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예상되어지는 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이 잘쓴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만큼이 다 수식어구고 주어는 this, the ability, 그 다음에 동사가 seems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능력이 모인 것처럼 보인다? 분명한 측면인 것처럼 보인다. 뭐에? Of the way we think. 여기도 관계사절이죠. How를 못 쓰니까. The way, how.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The way만 쓰든지, how만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못 써요. 네. The reason why. 뭐, the place where. The time when. 이거 다 돼요. 근데 the way, how는 안 써요.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예요. 지금처럼 the way만 쓰든지 how만 쓰든지.
자, 그래서 1번은 분사구문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도우즈하고 나왔네요. 도우즈,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대세 복수형입니다. 그죠? It is interesting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일 것 같은데, 자, that 이하가 이제 진주어겠죠. that 이하가 흥미롭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대절이 뭐겠어요? 명사절인 거죠. 주어 역할을 하니까, 진주어 역할을 하니까. 자, this ability 또 무슨 능력? to think about why things happen까지 닫으면, 자, 왜 어떤 일들이, 상황들이 happen,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능력이 is one of the key. 자, 아까 얘기한 one of the key ability.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어빌리티들 중에 하나랍니다. 그죠? 자, 어떤 능력들 또 that separates human abilities. separate A from B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separate A from B. A와 B를 구분하는 능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가 human ability와 자, 그 다음에 of just about every other animal on the plane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on the planet이라고 하면 이 planet이 행성이니까 다른 행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를 얘기합니다, 보통.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이런 얘기예요. 자, 지구상에 있는 다른, 자, just about이라는 이 표현이 거의 이런 표현이 almost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자,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다른 동물들의 도우즈, 이 도우즈가 가리키는 게 결국 뭐냐를 묻는 거죠. 뭘것 같아요? 자, 지금 저 도우즈는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자, 전치사구잖아요. 이만큼이. 그죠? 거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다른 동물들의 그것들과 자, separate A from B 기억하세요? 뭐예요? 네, separate A from B. 지금 A는 주고 separate A는 여기 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from을 중심으로 B에 지금 도우즈가 있는 겁니다. 그럼 B는 뭐를 받겠냐는 거죠? 예, 휴먼 어빌리티가 아니라 그냥 어빌리티를 받는 겁니다. 동물들의 능력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말하고 안 맞잖아, 지금. 뒤에 말은 어떻게 해석할까? 이 오브 전치사구에 있는 거. 자, 그러니까는 인간의 능력이라기보다 여기 이 어빌리티 있죠? 지금 이 능력들을 받는 말이라고요. 이 도우즈가. 그래서 인간의 능력들과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다른 동물들의 능력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능력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쉽지 않죠? 자,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2번은 지금 문장에서 예, 그 지시대명사를 찾는 문장에서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그 명사를 찾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였고요. 자, 3번에 지금 이렇게 fall 하고 나와 있습니다. 동사죠. 떨어지다. 그죠? 자, 문장이 지금 아이작 뉴턴부터 보면 되겠는데요. 아이작 뉴턴 didn't just see an apple. Didn't just see an apple fall from a tree. 아, 이건 뭐예요? 지금 문장의 동사는 여기 있죠. see 하고. 자, 지각 동사라고 들어봤죠? 자, 5형식 패턴입니다. 지각 동사의 5형식 패턴 어떻게 써요? 지각 동사가
오형식도 있고 이형식도 있는데 지각 동사 오형식 패턴. 지각 동사라는 거 뭔지 알죠? 예, 느끼고 뭐 보고 맛보고 뭐 이런 애들. 그죠? 자, 그런 지각 동사는 오형식으로 쓸때 지각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다음에 목적보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게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하나는 동사 원형이 가능하고요. 원형 부정사라고 하죠. 그다음에 ing 분사가 가능하고 pp 분사가 가능해요. 이세 가지가 가능한데 요두 개는 원형 부정사나 ing 분사가 올 때는 지금 이게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항상 뭐 하고 앞에 주어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목적어하고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목적어하고 이 관계를 따져서 무슨 관계일 때? 능동 관계일 때 동사 원형,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아니라 원형 부정사나 이 ing 분사를 쓰는 겁니다. 예, 능동 관계일 때. 자, 그리고 목적어하고 수동 관계라면 예, PP 분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능수 관계를 따지는 건데, 능수 관계를 따지려면, 이, 뭐, 부정사건, 분사건, 얘네들을 만드는 그 동사 원형 자체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죠. 자, 지금, 얘는, for이라는 게 이게 동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인 거예요? an apple이 목적어고, 이게 목적격 보호로 온 겁니다. 목적격 보호로 왔고, 그렇다면은 애플이 떨어지는 거냐? 맞죠? 애플이 떨어진다. 이 능동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사과가 누가 이렇게 딴게 아니고, 사과가 딴게 아니고, 사과가 떨어졌잖아요. 뉴턴이 볼 때는, 봤을 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가 누가 딴게 아니라 자기가 떨어진 거니까 능동 관계가 맞는 거고, 그래서 지금 원형 부정사를 쓴 겁니다. 볼 떨어지다. 폴링 써도 되죠, 당연히. 그래서 뉴턴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를 그저 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4번에 있는 that 또 나오네요. that에. 자, 문장이 지금 유어부터 보면 되죠. Your car mechanic doesn't just observe that your car is not working. 자, 여러분들의 자동차 메카닉은 이제 저기예요. 그 수리공을 메카닉이라고 얘기합니다. 테크니션들. 자, 여러분들의 자동차 수리공이 doesn't just observe. 그저 그냥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That 이하를. 자, that 볼까요? 뒤에 your car 주어 동사 is not working 이렇게 있네요. 워크가 역시 또 일형식 동사로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완전 자동사로 쓴 거예요.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여러분들의 차가 is not working,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완전하죠. 완전한 이 문장을 지금 대시 이끌고 있습니다. that 뒤에는 아까 완전한 구조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완전한 구조? 나왔습니다. 그죠? 두 번이나 나왔어요. 동격절일 때도 뒷구조 완전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명사절 접속사일 때도 뒷구조는 완전했습니다. 자, 그럼 동격절하고 일반 명사절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죠? 동격절은 앞에 수식하는 equal 관계가 형성되는 명사가 있어요. 앞에 선행사가. 그죠? 예. 네. 그 녀석이 가수가 됐다는 그 사실이 나를 놀라게 했다. 그죠? 기억하죠? 근데 얘는 지금 어때요? 앞에 수식해주는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그냥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묶어서 만약에 생략을 해버리면 문장이 돼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옵저브에서 끝나니까 안 되는 거죠. 왜? 목적어 자체를 생략해버렸으니까 그런 거죠.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 명사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and anyone who' 자, 'anyone who' 관계사절 나오니까 묶어볼게요. 'and anyone who has spent time with a 5-year-old' 자,
knowing that children this age can test the limits of your patience.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관계사절을 이렇게 꾸며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5살 먹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면 누구나 that 이하를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at 이하를 안다. 지금 얘는 이 ing로서 붙여 있는 얘를 그냥 냅두면 역시 동사가 없습니다. 주절 동사가. 그죠? 자, 뭐를 아는 거야? 대절의 내용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주어, 그 다음에 동사로 주어가 이렇게 길게 떨어졌고, 동사 노우 쓰고, 그 다음에 노우의 목적어로 대절 또 이렇게 길게 주는 이런 그냥 삼형식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역할하는 그냥 삼형식 문장인 거죠. 뒤에 나오는 바이트라인부터 더스까지는 그냥 수식 그냥 동명사구, 전치사 구예요. 네, by 플러스 ing, by ing, ing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하죠. 물론 내용이야 빠지겠지만 없어도 문장이 아무런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만 읽는 겁니다, 지금. 전치사구니까 네,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답은 일단 5번이고 이 5번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anyone 주어니까 knows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spend 동사 보고 이제 헷갈리라고 이렇게 준 겁니다. spend 뒤에 ing가 잘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 문장이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한 복합관계사 얘기하기가 좋은 문장인데 지금 이런 거 있죠? anyone who. 지금 이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 저게 whoever가 됩니다. whoever. no matter who가 아니고. 지금 여기가 no matter, 여기를 지금 whoever로 바꿔놓고 whoever has spent 이렇게 다 끝까지 쓰면은 똑같아요. 여기를 whoever로 바꿔놓으면 whoever로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봐도 여기까지가 다 주어거든요. 그리고 knows가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5살짜리랑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어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명사절을 아까 내가 얘기했던 명사절을 이끌고 있죠. 주어 역할을 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whoever를 no matter who라고 바꾸지 않고 지금 anyone who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no matter who로 바꾸면 그 부분이 부사절인데 그걸 통으로 내더라도 부사절이면은 통으로 드러내더라도 문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통으로 드러낼 수가 없죠. 지금 이 부분을 주어 자리니까. 그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anyone who라고 바꿔놓으면 이렇게 지금 anyone who라고 바꿔놓으면 어때요? 지금 이 부분은 통으로 드러낼 수가 있죠. anyone이 그래도 남으니까 선행사가 주어로. 그죠? 자, 그래서 정답 5번 처리하면 되겠고요. 하나 더 볼까요? 하나가 또 어디, 6번인가요? 그다음? 자, 6번은 이거 몇 번으로 했죠? 네, 4번으로. 그래요. 자, 일단 1번에 지금 that 한번 보죠. 자, 1번에 that은 또 that이 나왔는데 1번에 that은 무슨 that이냐면 얘는 명사절 that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 명사절 접속사 that이에요. 자, 얘는 일단 that 자체보다 이 remind라는 동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remind는
뜻은 알고 있죠. 상기시키다. 자, 뒤에 사람 목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뭐뭇을 상기시키다가 아니에요. 그냥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예, 사람 목적어 와야 돼요. 사람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상기시키는 내용이 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상기시키는 내용이. 근데 이 상기시키는 내용을 쓰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전치사구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오브나 어바웃을 넣고 그 다음에 뒤에 뭐 명사나 동명사가 오겠죠. 뭐뭇에 대해 이 사람에게 상기시키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목적어가 지금 사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브부터는 이거 전치사구니까. 그래서 얘는 삼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쓰는 방법이 여기에다가 사람 쓰고 바로 뒤에 이제 명사절을 갖다 쓰는 거죠. 대절이건 의문사절이건 뭐 if, whether건 뭐 아무튼 명사절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 목적어와 명사절, 목적어가 두 개가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사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뜻은 이 사람에게 명사절의 내용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지금 이 사람에게 뭐 하는 걸 상기시킬 수도 있냐면 투부정사 하는 거를 이 사람이 투부정사 해야 되는 걸 상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투부정사는 목적어인 이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죠?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얘는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5형식이 되죠. 3, 4, 5형식을 다쓸수 있는 애입니다. 자, 근데 내가 지금 얘를 리마인드라는 동사만을 콕 집어서 얘기하려고 쓰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패턴을 가지고 다니는 동사가 자주 나오는 동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알아두면 여러분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리마인드뿐만이 아니고 뭐 충고한다, 어드바이스 또이 패턴 그대로 갖고 다니는 거. 네.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요? 많이 있는데, 알리다, 통보한다, notify 같은 동사, 그 다음에 비슷한 동사죠, inform. 이런 동사들도 이런 것도 다니고요. 설득시키다, 확신시키다, convince 이런 동사도 이 패턴 갖고 다녀요. 같은 표현인 assure도 그렇죠. convince, assure. 그 다음에 또, 예, 가장 흔한 동사, tell. tell도 이렇게 쓰죠, tell도. 그러면은 저런 단어들 다 자, 자주 나오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을, 그러니까는, 단순히 뜻만 알기보다도 이렇게 뒤에 나오는 패턴을 몇 번, 한 서너 번, 이렇게 좀 나올 때마다 필기를 해가지고, 좀 몸에 익숙해지면은, 손에 익숙해지면은 눈에 보이는 게 범위가 다르죠. 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도 지금 이걸 딱 보자마자 뒤에 사람 목적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절은 그냥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주 나오는 동사들이에요. 또,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동사들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특히 또 어떻게? 이 사람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예, 수동태 패턴으로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면 그만큼 편한 거죠. 텔 같은 동사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써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패턴을 갖고 다닌다는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이제 알고 나면 이게 보입니다. 텔이. 그래서 세이하고 다른 거예요. 텔은. 세이는 뒤에 세이 미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나에게 얘기할 때 세이 투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하지만 텔은 텔투미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텔미 이거죠. 세이하고는 그래서 이제 다른 거죠. 자, 나는 얘는 지금 명사절 접속사 대시고 리마인드를 사형식 패턴으로 써내고 내가 이렇게 VT라고 쓰는 게 이제 타동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형식 타동사 패턴으로 써서
직접 목적어를 이끌고 있는 명사절 접속사예요. 그래서 그녀의 얼굴이 reminds me, 나에게 대절의 내용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를 상기시켜요? I have given her more than just my name. 내가 그녀에게, 자, more, 더 많은 것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뭐하고 된 사이를? give, 얘도 사형식이에요. 간접 목적어, 그녀에게 more, much의 비교급으로 써서 대명사로 쓴 겁니다. 그죠? 예, 더 많은 걸 줬다. 뭐보다만은 그저 나의 이름보다는 더 많은 뭔가를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녀에게. 자, 2번은 폼인데, 자, the skin around her eyes form small and thin line. 이 폼이라는 단어는 명사로도 그냥 어떤 형태라는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씁니다. 형성하다, 그렇죠. 우리가 특히 영어에서 이 형성한다라는 말은 이 form 말고 굉장히 많은 다른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만든다라의 의미 있죠. 이거 다 형성하는 거예요. make, create, 뭐 build, form, shape 이런 단어들 다 형성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어때요? 동사로 썼나요? 명사로 썼나요? The skin around her eyes form small and thin lines. 예, 동사로 썼네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첫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동사에다가 밑줄 긋고 물어보면 항상 세 가지 보면 된다고 했어요. 수일치, 시제일치, 태일치. 안 맞는 게 있지 않나요? 주어가 뭐예요? 스킨이 주어죠? 얘는 전치사구입니다. 그죠? 그녀 눈 주변에 있는 스킨이, 자, 그렇죠. 단수 동사로 와야 되죠? 지금 수일치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번이 답이네요. forms 하고 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서 3번이, 오, 가려져 있네. I see, 그 다음 뭐예요? I see myself most. 이렇게 되네요. 그죠? I see myself most clearly in her eye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지금 부사로 clearly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부사라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 그죠? 자, 지금 보면 어때요? 목적어가 제기대명사로 myself가 있죠. 나는 내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그녀의 눈 속에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문제가 없죠. 뭐 가장 분명하게라는 지금 부사를 지금 최상급으로 써서 앞에 most까지 붙여서 쓴 겁니다. 부사를 최상급으로 쓸 때는 앞에 이제 정관사 더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to succeed하고 나오는 to 부정사네요. Like me, 나와 같이. Emily has a drive to succeed. 자, 문장 끝났네요. 사실 문장은 drive에서 끝났죠. drive를 명사로 쓰면 욕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욕구. 그러니까 나처럼 에밀리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욕구?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투부 정사가 예,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 주는 형용사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will try anything. 그 어떤 것이라도 이제 애를 쓸 거다. 노력을 할 거다. 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5번은요. She used to tell herself. 자,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라는 표현이죠. 그죠? used to, would하고 바꿔 쓸수 있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내는. 그죠? 그래서 그녀는 말하곤 했다. 자, tell oneself가 뭐예요? 예,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혼잣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예, 맞는 표현이에요. 특히 지금 동사에, 뭐야?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거죠? 제기대명사가. 뭐뭐 셀프라고 나오는 얘, 이거 제기대명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제기대명사는 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강조 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제기용법이 있죠. 제기용법이 있습니다. 강조용법은 그냥 말 그대로 강조만 하는 거라서 이 셀프 대명사 자체를 빼버려도 문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제기용법은요, 이게 제기가 무슨 말이냐면 제, 다시, 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나타나. 뭐가? 주어가 목적어 자리에 다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어하고 목적어가 이퀄 관계가 형성이 돼요. 아니요, 보어가 아니라 주어가 목적어 자리에 다시 나타나, 목적어인 겁니다. 네. 자, 지금도 보세요. 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그녀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she하고 herself가 equal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얘는 목적어 자리에 온 거기 때문에 얘를 자체를 생략을 해버리면 말이 안 돼요. 문장의 필수 성분인 목적어를 빼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네, 말이 안 된다기보다 문장 구조상 안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런 이런 제기대명사 문제가 사실 요거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고, 이 주어가 제기대명사 문제, 이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의미상의 주어까지. 자, 일단 그런 문제들은 또 문제가 나오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처음 한두 지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 관계로 지금 이렇게 몇개 지문을 못 했는데, 자, 지금 이 문법이 문제가 된다면, 문법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이제 6번이나 지금 5번, 6번 뭐 요런 지금 그 지문을 한 것처럼 이렇게 좀그 해당되는 문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